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돼 살림살이가 팍팍해지자 추석 선물을 중고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인 만큼 혹시 모를 피해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추석 선물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있습니다. 식용유와 햄등 식품부터 샴푸와 비누 등 생활용품 세트까지 품목도 다양합니다. 지난 5월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가 일부 플랫폼에 한해 허용되면서 선물용 홍삼과 흑염소 진액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시중가보다 작게는 20%에서 크게는 반값에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홍보합니다. 저한테 필요 없기도 하고 요즘 경기도 어려워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이제 판매하게 되었고 이제 판매 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연락이 와서 바로 판매가 됐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면서 명절 선물의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판매자는 선물 세트를 현금화할 수 있고 구매자는 저렴한 가격에 추석 선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절 상품을 거래해 수익을 올린다는 명절 테크란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아무래도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와 사업자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보상받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비교해서 구매할 게 확정이 된 이후에 거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명절 선물 세트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추석 선물 세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같은 상품임에도 할인점 가격은 마트별로 최소 2,500원에서 최대 21,400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소비자원은 할인 정보와 구성품 등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